이 코로나 말이에요. 예, 예. 내가 해마다도 점을 치거든요. 예. 점을 치는데, 이, 이제 점괘를 식장에 치는 거는 수양삼아서, 뭐, 뭐가 이제 무섭고 무섭지 않고, 뭐, 좋은 걸, 좋은 괘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런 거 없이, 사심 없이, 예. 올바른 마음에서 정성을 들여서 점을 이제, 얻고 점괘를 얻거든요. 예. 아, 오늘은 이런 괘구나. 뭐, 지내보자. 딱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재미로 치지. 예. 맞지 않으면 뭐 있다고 매일 그걸 예. 규정해 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옛날 소강절 선생님은 처음은 소강절이라고 하듯이, 예. 이제 점괘를 치고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로 융통성이 생겨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가장 1년 신수, 예, 1년 차 이 구군, 예. 1년 구군을 가장 알려면은 네. 내가 고연이 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뭐 1년 구군을 점을 쳐가지고 올해 구군이 어떻다 이런 소리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해설 그런 소리 뭐 믿지도 않고 그래 이제 그 모두 사람들이 올 1년이 어떠냐고 하면은 네. 이제 모두 하나가 바꾸면은 새벽에 떠리 모두 오거든요. 새벽에 떠리 오면은 그냥 뭐 세대 받고, 뭐, 덕담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싱거워요. 뭔 소리가 듣고 싶어하고. 선생님, 올해 어떻겠어요? 이런 일이.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점을 치자. 예. 그러면 점이, 이 점괘가 주역의 괘를 빌려가지고, 예. 이 수를 여기서 찾아내서 예. 점을 치는데, 예. 가령 경자년 하면 경자년이 경은 천간이고, 예. 자는 지지거든요. 예. 하늘의 이치는 천간에 있고, 예. 땅의 이치는 지지에 있어요. 예. 그래, 천지 운수. 예. 한 해의 천지 운수를, 그 해 한 해의 천지 운수를 하늘 보고 알고 땅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늘을 간이라고 했고, 예. 경, 예. 땅을 자. 예. 우리 신춘년이면 하늘을, 천간이 신이고. 예. 땅의 지지가 측이고 예, 예. 그래서 경자년, 신축년이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수가 나와요. 갑을, 병, 정, 무기, 경 하면 예. 일곱 번째 출간사지라는 산괘가 나와요. 예. 그러면 또 예, 자 하면 하나거든요, 하나. 예, 예. 하나 일건천이라는 건 하루괘가 나와요. 그러면 산천대축괘가 나와요. 야. 산천대축괘가 나오면은 그것을 합한 수가 합판수가 하늘에 갑을, 병, 정, 무기, 경, 자, 여덟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팔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을, 병, 정, 무기, 경 하면 칠간산, 예. 이거 번째 칠간산, 예. 자 하면 첫 번째 일건천. 일건천. 산천 대축괘가 나오는데 변하는 효라라리야죠. 예. 요새 도가 변하는 건데 예. 그러면 천의 칠과 자의 하나를 합하면 팔이 나오거든요. 예. 팔인데 육효. 예. 육효니까 여섯 대뿐인데 여섯도 재놓아야죠. 예. 또 남는 놈 팔이니까 둘을 갖다 거기다 붙여봐야 어느 효과 동화를 알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변해요. 예.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게 그 책에 있는 대로만 제대로 공부를 잘하면 그게 다 점이 돼요. 다 알아요. 예. 그 점이 뭐 별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아, 경자년 산천대축회의 두 번째 효과별에서 산화 빛괘가 되는 거야. 빛날 빛이 꾸밀 빛자 빛괘가 되는 거야. 그냥 거기에 모두 멈춘다고 그랬어요. 대축회. 큰데 멈출 축. 그칠 축자. 예. 전부 멈춰 있다. 예. 그럼 어째서 멈춰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하거든요. 예, 예. 그것이 무슨 귀신 일러주는 게 아니오. 예. 걔가 산천대척 걔라는, 걔가 내가 볼 적에는 산천대척인데, 저쪽에서 보면은, 천내무항가게 되죠, 천내무항. 저기를 가면은, 저기서 여기가 거꾸로 보는 게 되거든요. 예.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게인데, 예. 거기에 가면은, 멈춘다는 산천대척 2호가, 무망괘라는 전염병이 있다는 무망괘라는 오효가 딱 맞아요. 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무망지전 무략이다.
약도 없다. 아. 갑자기 사람이 병이 모두 나가지고서 모두 전염이 되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염병, 이제 엽질, 이제 염병이 아. 이렇게 생긴다. 예. 그것이 걸리지 않으려면 가만히 제대로 멈춰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예. 그 탈복이라고 했으니까. 예. 소리가 굴러가야 하는데 굴러가는 소리바퀴를 그 거기에 붙인 테를 벗겨버렸으니까 소리가 못 굴러가요. 예. 그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예. 소리가 못 굴러가니까 멈춰. 왜 안 멈추냐. 조교를 가면 거기에 연병이 있어. 예. 무망지질이 있어. 그거 예. 걸리면 안 돼. 그거 안 걸리면 멈추어야. 예. 제대로만 잘 멈추면은 그 병이 제대로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작년 경자년 2020년 그렇지. 1월에 신년 초에 괴를 뽑아보니까 그렇지. 그게 나오신 거죠? 아, 그렇죠. 그 내가 다 얘기한 거지. 예. 그래가 이제 꾸민다는 건 어때 꾸미냐. 그 책에 보면은 책에 있는 데만 아마는 다주는 게 뭐 귀신 일러주기 바라지 않아요. 귀신 일러주지도 않지만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꾸민다는 빗괴에 가서 수염을 꾸민다 그랬어요. 예. 그게 마스크를 꾸미는 게 이제 아. 마스크를 꾸미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신청년이 되겠단 말이요. 예, 올해. 예. 신청년이 걔가 또 묘하지. 이게 뭐 현실이에요. 아주 그냥 어. 과학적이에요. 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예. 하면 여덟이거든요. 예. 팔곤지 땅괴가 나와요. 예. 좌축하면 두 번째 축이 나와요. 좌축. 예. 그러면 두 번째 축이 두 번째인데 이태택 법괴가 나와요. 예. 예. 그러면 지탱임괴거든요. 예. 지탱님. 지탱임괴에 예.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좌축 열이니까 예. 열에서 육효를 빼면은 여섯을 빼면 사요. 역시 넷이 남아요. 넷이 남으면 지탱이께 사요가 변해요. 예, 예. 그러면 뇌택 규맥괴라는 괴가 나와요. 예, 예. 그러면 지탱이께 뭐라고 했냐. 지탱이께 지탱이 더 먼저 괴에 주역의 지탱이 먼저 괴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곡괴가 있어요. 존 먹는 거. 아. 사람이 이제 기운에서 병 들려가지고 좀이 먹는다든지 이제 이게 부패되고 뭐 이제 사람이 이제 모두 병 들리고 모두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고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 사건이 생길 적이 임괴로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예. 왜? 그 사건에 군림해가지고 예. 모든 총력을 거기서 기울여. 옛날에는 임금 신하가 모두 나와가지고서 백성들이 그 병에 걸렸을 적이 또 그 예. 사건에 처했을 적이 그걸 다 퇴출시키기 위해서 군림을 했어요. 예. 군림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퇴출시키고 종식시켜야 한다. 예. 그래서 곡괴라는 괴 다음에 주역 64괴가 거기에 군림해가지고 사건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종식시키는 예. 임괴가 놓여있는데 예. 아, 마침 경자년에 그 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코로나 네. 병. 그걸 다스리라 임괴가 신청년에서 나와요. 예. 올 신청년에서. 아, 백신이네, 백신. 네. 거기 주역에 곡괴가 있으면은, 사건이 있으면은 임괴로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경자년에 코로나라는 병이 생겼다. 예. 경자년실에서 신청년이 됐다. 예. 그러면 신청년 괴가 뭔 괴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시탱진 예. 괴가 나와가지고, 예. 주역에 있는 말 그대로, 코로나에 군림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총력을 거기다 기울여서 신청년은 완전히 그 병을 퇴치시켜서 없애야 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 지탱님께가 이제 변하면 뇌택기매가 되는데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건기라고 거기서 기약을 어겼다 이랬어요. 예. 여자가 시집을 가서 살림을 해야 하는데 기약을 오겠어요. 예. 자꾸 나이가 많아져요. 예. 시집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건데 그게 건기라고 하는 기약을 오겠다. 예. 그래 기약을 오기면은 이제 시집을 갈 여자가 나이도 많아지고 하는 것이고 예. 또 모든 일이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일이 다 내 기약했던 것이 다 어긋나니까 예. 거기 귀태금에 귀매 건기라고 해서 어길 건자. 예. 귀매가 여자가 시집이 가는데 비유를 하면은 예. 기약을 어겼다.
시골로는 가서 살림을 해야 하는데 기억이 어긋났다. 코로나 때문에 뭔 일을 못하고 멈추고 있고 문을 닫고 뭐 폐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기억이 어긋나 버렸다. 그러니까 유대 행해라. 그러나 그걸 꼭 자꾸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것이 다 모두 종식이 되거든. 그것이 다 모두 멈춰지거든. 이제 활동을 다시 해라. 이제 그래서 귀매건기니 지기유신이라 귀매가 집행인께서 군림해가지고 코로나라는 염병을 잘 다스리는데 그것이 귀매께로 변했다. 그러면 다시 내주면은 귀매가로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자기 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못하던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귀매가 기약을 어겨가지고 아주 늦어졌다 모두. 그러나 때는 늦어졌지만은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용기를 내고 이제 다시 본분을 찾고 이래가지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한다. 아주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 나오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뭐 내가 숫가치로 돼가지고서 숫자로 정말 치나 그러한 수 간지로 정말 치나 그가 절대 귀신이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이 절대 점치는 책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일을 얘기해주는 그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 숫자에서 괴를 얻어보면은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가령 이걸 얼마나 세요. 신축년에 여덟, 신은 여덟이고 축은 두이고 신축년이다. 신축년은 지탱님께다. 이건 뭐 아무도 알아요. 자꾸 한 10분만 들어도 되실 수 있어요. 괴를 짓는 게 아니라 괴가 나오면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이제. 그게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수정을 했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절대 귀신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 이왕 풀으시니까 그럼 내년은 그러면은 걔가 어때요? 내년에는 이제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저 이제 임인년이면 아홉인데 아홉에서 하나를 빼면은 아홉에서 팔개를 빼면 일주일로 천이 나오네 천. 천이 나오고. 또, 이, 신축 이미 자축인 하면 셋, 삼리화, 천하동인께가 나와요. 천하동인께에, 인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내, 자축인, 열둘이거든요. 다박없이. 그러면 육효니까 육효를 역시 제하면은, 뭐, 이게, 아, 배우는 건 쉬워요. 간단해요. 제하면은 여섯 둘을 제하면 내내 또 여섯이 나와요. 맨 위, 초요, 2호, 3요, 4요, 5요, 맨 위상자 4요. 여섯 번째에 가서 백화협회가 돼요. 내년에 이제 모든 게 이제 혁이 되죠, 이제. 고치죠. 나라도 이제 모두 전부 뭐고 다 고치는 게 그대로 나와요. 이건 뭐 미리 지금 얘기하기가 뭐니까. 혁계가 나오면 변혁이 되는 해네요. 아주 변혁이죠. 이제. 내년 이제 그거를 미리 지금 얘기하면. 근데 이민년은 한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다 놓고서 주로 이제 하는 거죠. 아, 구분 아니에요, 구분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건 세계적으로 이제 퍼진 병이지만은 그것도 일단 우리나라 구분을 본 거지. 우리나라 구분에 그런 게 없었으면 남은 나라에 그게 있거나 말거나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코로나라 병이 퍼지고 다른 나라에도 모두 그게 모두 병이 모두 그냥 모두 전염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세계적인 것들도 묻어나가고 협회는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느 나라 얘기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거 이제 큰 안목으로 보면 될 수 있는데 간단히 우리나라의 운수로만 본다면 협격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신게 그런 소리 한다 그게 아니에요. 걔가 나오는 거니 걔가 나 걔 얘기하지. 내가 무슨 뭐 눈치 보고 뭐 걔가 잘 맞는 거 그러고 뭐 발표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이민년으로 봐면은 그걸 이제 괴로 잡아보면은 그게 이제 혁괴가 나오니까 그렇죠. 내년이 변혁의 해가 될 수밖에 없군요. 네, 동인계가 나오고 사람을 같이 해야 한다. 통합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 동인지 혁이 아주 그냥 내년 지내보면 알지만 그것도 맞을 게요.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이 화합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도 화합하고 전 세계 이제 나라도 화합하고 뭐 다 네. 화합하고 하는 게 동인이죠. 예. 화합이 안 되면 동인이 되었어요. 논하고 말았는데. 예. 우리 대단 선생님은 매일 아침 주역 듣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주역 처음에 좀 배울 때 재미삼아서 아침에 이렇게 듣기를 해보면은 혹시 오늘 괴가 나쁘게 나와서 오늘 누구를 뭐 인터뷰하거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혹시 나쁘게 나오면 괜히 기분만 나쁘고 어차피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괴를 뽑아보는 것이 오히려 안 좋구나.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우리 대선생님도 보시면은 정작 사모님 선 보시는 날은 괴를 또 안 뽑으셨다면 나쁘게 나올까봐 또 안 뽑으셨다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시는데. 그 이제 그 이제 선생님도 우리 저 스승의 길, 주역의 길에서 저 언충신 행독경이라고 이제 말이 진실되고 믿으면서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써놓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괴를 뽑아보고 점을 쳐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최선을 그냥 삼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은 방법입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사실은 남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나같이 점철할 소리는 안 해요. 예. 아, 그거 해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자기가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충정사상. 주역의 예. 사상, 충정사상이고. 야. 예. 예. 정에는 바로 해야 한다는 정에는 예. 주인에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공정하다. 예. 바르게 산다. 예. 그냥 그러면은 나만 바른다. 내 가족만 바르다. 내 따진 사람들만 바르다. 예. 그럼 상대는 한테는 편벽될 수가 있어요. 예. 공정하기는 공정한데 바르기는 바른데 이것이 나 혼자만 바르는 거죠. 충을 얻어야 해, 충을. 예. 그래서 충을 얻으면 충정이 돼요. 충정. 예. 충정이 되면은 어디 키우치지도 않고 누가 좋고 나쁠 것도 없고 예.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냥 다 충을 잘 얻어놓으니까 충만 예. 얻어도 충은 거기 자연히 붙어와요. 예. 그러나 충만 얻어놓으면 충은 안 와요. 충이 예. 올 수가 있나요? 이 괴가 충은 없는데 거기에. 예. 그게 충은 있는데 충은 해도 바르게는 해도 충은 없기 안 오는 거고 예. 바른 건 바른 것 뿐이고, 공정한 건 공정한 것 뿐이지, 충은 없어요. 예. 가령, 내가 무슨 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뭔 일을 하는데, 충을 가르치네요. 예. 내가 바르게 하고, 저 사람 바르게 하고, 바르기는 바른데, 예. 우리까지만 바르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염세가 있지만, 예. 충을 얻어내면은, 충은 치우치지 않거든요. 예. 그래, 치우치지 않는, 안 하는 충은 자연히 바로워져요. 그러니까 충에는 청이 오지만, 예. 청에는 충이 안 온다. 예. 그러니까 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충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공정하다 하는 것보다 충정하다 하는 게 다들은. 굉장히 거지.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내로남불, 뭐 남아놓고, 예. 뭐 이제 이런 예. 말을. 다 지금 충정으로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귀가 얻어서 저거 텔레비를 못 보고, 거기 자막 나오는 거, 큰 거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약간 짐작을 하고 이러는데, 예. 여기는 아무 소용없는 거지만, 예. 이 모두가 다 정하는데, 예. 그 정이 어디다 대고 정이냐. 중이다 놓고. 중정이 없는, 그렇죠. 중이 없는 정을.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공정성이 없는. 네. 용통성이 없고, 나만 모르고, 나만 바르면 되고. 예.
나는 바로 나라가 자꾸 이기고 그렇죠. 그 전혀 아니지요. 예. 공정이 저 혼자 무슨 공정이요. 예. 남들이 공정하다 봐주야 하고 정해 와야죠. 예. 두루 모두가 통합을 이루고 예. 모두 하면서 남도 사랑하고 남도 남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고 예. 나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 잘못하는 건 잘못하고 잘하는 건 잘하고 정은 정인데 늘 나만 정이고 나 따르는 사람은 정이고 저 사람은 정인데 정으로 보이질 않고 관두지. 예. 그래서 내가 정이면은 내게 정이 와야 하나 정을 세상 앞에 정만 가지는 않아요. 예. 내가 정을 지키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일도 좋고 모두가 정 정의 통합을 다 하면 예. 자연이 바로워져요. 예. 그 대 선생님이 구한말에 네 명의 철인으로 박문수의 경물치지, 문도사의 신술, 김일부의 정역, 강증산의 도술이 꼽혔다고 하셨는데요. 이 네 분, 이 네 분이 그때 이제 구한말 때 엄청난 도인으로 이제 나름대로 추앙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때는 우리 이제 야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그런 도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도인들이 이제 맥이 끊긴 이유는 뭡니까? 예? 주역을 안 배우니까 그러지요. 주역을 안 배우니까요? 주역을 배우기야 배우지 이제 이 대선이 예. 주역광이라 하면서 예. 사실은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났죠. 대선이 주역광이라 안 하면서 지금 쭉쭉 들어갔어요. 아. 뭐 들어보면 연화문인도 뭐 이렇게 뺏기는 건 아무데요. 예. 많이 와야 열대 그죠. 예. 그 내가 할 적에는 한 100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주역을 공부해가지고서 어찌를 했는데 예. 주역을 공부 안 하니까 미래라는 걸 모르고 전말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 예언도 할 수 없고 뭐 그냥 예. 지금은 다들 예민한 세상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봤다라고 한 뒤에 주역 이야기 여기서 뺐다가는 지금 무슨 과학을 그랬다고 소리 안 듣지냐고 예. 욕만 시커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웃고 예. 이 대선이 조금은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대선은 아까 그 말과 같이, 그 아까 정교에 있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냥 욕만 먹는다고. 예. 제 주의를 하죠. 예. 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리 과학은 계속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이제 음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 음의 시대가, 양의 시대가 음의 시대로 바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제도가 들어오시므로부터 예. 이제 군주의 시대가 대통령 시대로 이제 바뀌었죠. 예. 이제 예. 그 양의 시대는 군주고 음의 예. 시대는 대통령 시대고 예. 그래가지고 참 여자가 그냥 뭐 그 옛날에 여자가 치매를 길게 해가지고 그 모두 여자를 모두 비웃고 그랬잖아요. 예. 치매를 길게 끌고 이제 예. 모두 몸 혹시 어디에 살 보일까 봐 예. 그래서 치매 타령했잖아요. 예. 이 치매, 나 치매, 이게 내가 입은 치매, 그거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치매 속에서 사황제님도 나오고, 뭐야, 이제, 임금님도 나오고, 판사님도 나오고, 예. 정승도 나오고, 다 나왔다. 예. 이 치매가 보통 치매지라니. 이 치매 타령을 다 지었어요. 예. 그렇게 여자가 참 그, 음의 시대, 양의 시대를 양한테 돌려가지고 길을 못 피다가 그냥 뭐, 예. 막 음의 시대가 되니까, 뭐, 아주 미토인가 예. 이런 것도 음의 시대가 안 됐지만 그게 예. 그런 말 나오지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음양이 그렇게 명확히 이렇게 갈리는 아, 후천세계가 열린 거죠. 그렇죠. 그거를 조여가지고.